보시고 나서 뭔가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지금 표정이에요. 우선 김연기 PD님부터 기자님들께 첫 인사와 휴머니멀 작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아까 대기실에서 오늘 정말 이 날이 올 줄 몰랐다. 무척 기대되고 또 긴장하는 모습이셨거든요.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휴머니멀 연출을 맡은 MBC 신사교양 PD 김연기입니다. 작년 12월에 창사특집 하는 걸로 정해져서 그때 발령 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을 거의 해외를 떠돌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해가 훌쩍 가고 또 다시 해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방송날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요. 창사특집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주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도 있고 저희 후배가 SNS에 썼던데 창사특집이라는 설레는 이름 이 표현을 두고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받기로 했습니다. 자세한 얘기는 질문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박신혜 씨, 아까 영상 보면서도 눈물을 막 훔치시더라고요. 네, 오늘 많은 말씀 부탁드리고요.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휴머니멀 프레젠터로 참여한 박신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아닌 이렇게 또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회에서 이 자리에 서니까 더 긴장되고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. 8월 2주 동안 정말 아프리카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는데요.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이어서 소형준 PD님, 아까 제작진 모습 보니까 정말 또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오늘 인사 말씀과 또 휴머니멀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선배 김연기 PD님 모아서 휴머니멀 제작한 소형준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렇게 긴 기간과 큰 규모의 다큐멘터리를 PD로서 이렇게 제작하는 기회는 사실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에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고 또 학생 때부터 MBC 그 눈물 시리즈나 대형 다큐를 보고 동경했던 저로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. 또 대형 다큐뿐만 아니라 이 저희 새 배우분님들 그리고 내레이터분까지 해서 대배우 4명이서 같이 함께 작업을 하는 거는 또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저희 주제가 좋기도 한데 네, 저희 인성이 좋아서 대배우들이 되신 건지 대배우시라서 인성이 좋으신 건지 네. 현장이 아프리카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. 뭐 여배우가 가기에는 뭐 텐트에서 주무시고 그랬는데 근데도 항상 벌레도 많고 그런데 항상 웃음 잃지 않고 저희와 함께 같이 고생해 주시고 즐겁게 작업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미 있게 메시지를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자유. 직접 마주하면 느낌이 어떨까? 그리고 내가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그 실제 상황을 내가 만약에 접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동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궁금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. 걱정했어요. 저는 제가 너무 들뜬 마음으로 가서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일까? 라는 걱정과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단순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감정들이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동물에 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몰랐던 이면의 그런 다른 모습들을 또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마주하실 수 있지는 않을까 함께 고민을 하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네, 출연하게 됐습니다. 네. 참 유혜진 씨, 박신혜 씨, 류승용 씨